진짜 피곤하셨나 봐요. 며칠 사이 활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오죽하면 코피가 다. 아니 쌍코피는 누구한테 맞아야만 나는 건 줄 알았는데.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긴 합니다. 이 웬만한 개발 프로젝트 못지않네요. 결혼식이라는 게.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. 네.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쉬고 싶네요. 뭐 제가 말 실수라도. 아니요. 저 이것 좀 더 빨아야겠다.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쉬고 싶네요. 우리 집. 몸이 달리서 그렇다. 몸이 달리서. 그럴 때는 뭐라도 입에 빨리 집어넣어버려야 된다. 자, 얼른 먹어요. 아, 네. 요것도 같이 먹어야 된다. 아, 예. 와인에 말랐어요. 뭐를 좋아합니까? 뱀탕 그런 것도 잘 먹나? 아, 뱀탕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. 아, 그렇지요.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먹더라. 그러면 뭐, 뭐를 먹어야 되겠노? 저기, 지우 씨는 단단한 사람입니다. 예? 저도 아직 지호 씨를 많이 알진 못하지만 글을 쓰겠다 결심했을 때도 그만두겠다 결심했을 때도 그리고 결혼도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하신 걸 겁니다. 약하고 수줍어 보여도 단단한 사람이니까요. 내진 설계가 잘된 분입니다.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. 그러니까 지호 씨는 언제라도 자기가 행복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실 겁니다.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그 선택에 폐가 되지 않겠습니다.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. 죄송합니다. 뭐가요? 행복하게 해주겠다, 지켜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서.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이 이것뿐이라서. 그게 뭐 맞는 말이네. 부부라고 서로 행복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어찌 행복하게 해줍니까? 자기 하나도 행복하기 힘든 시대인데 서로한테 폐 안 끼치면 그게 제일이지.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는 말보다 나는 훨씬 좋다. 뱀탕 나중에 해다 줄게요. 한 모 봐요. 아, 뱀탕이요? 맛있다.